설교하지 말고 간증만 해라 그래가지고 간증을 12개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하나에 3분씩 하면은 40분이니까 36분 되겠네요. 그래서 아무튼 뭐 성령이 이끈 대로 하여튼 짧게 끝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좌정하십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성령의 감동감과 교통함이 넘쳐나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영국에서 선교를 하고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희 교회에는 한 20개국 이상 성도들이 와서 같이 예배드립니다. 흑인, 백인, 황인들 다 있어요. 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코로나 기간에 지교회 7개가 개척이 됐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에 전도해라 하니까 우리 런던 시내 중심에다가 또 남미 사람들 그 스페니시 스피크 하는 교회를 하나 개척했군요. 그래서 전 아프리카 한 총 지교회가 한 140개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들의 문을 계속 닫고 있는데 저희 교회는 교회 문을 계속 열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런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서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는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러 왔고 또 여기 보니까 내가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라고 그러거든요. 그 마표 대교 앞에 밑에서 전도합니까? 찬양하고 막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전국순회 한번 하십시오. 전국순회. 아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한국에 찬양할 수 있는 뭐 교회 말고 뭐 예술의 전당, 뭐 미국의 뉴욕의 뭐 카네기 홀 그런 좀 홀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드네요. 기도해서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찬양할 수 있도록 그냥 24시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홀이 하나 이 서울에 있어가지고 뭐 카네기 홀에 3분 연주했다 그러면 좀 알아주고 그게 아니고 정말 서울에 어떤 홀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홀이 있더라. 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막 계속 24시간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거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까? 기도하시면 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전도 간증을 하겠는데 다 전도하는 영이 좀 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군자역이 3시에 도착했어요. 3시에 도착해서 전도했어요. 전도했는데 그 3시간 전도했거든요. 근데 한 명 그 베트남에서 온 그 19살짜리가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 영접하고 기도하고 초콜릿 하나 여기 대표님께 주려고 가져왔는데 주여 대표님 줄까요? 이 잠이 줄까요? 그 잠이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한 영혼 전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런던 목양교회와 저와 우리 성도들이 지금 매일 지금 32년째 지금 매일 전도하고 있습니다. 전도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성도들이 우리 교회 매일마다 전도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교회 전도팀이 한 20명 정도 돼요. 설교자가 한 20명 됩니다. 노방 설교 1분도 못 해요. 떨려가지고. 근데 지금은 주면은 마이크 주면 뭐 20분 1시간도 전도해요. 노방 설교를 하는 자가 이렇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께서 영국 사람들이 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집집마다 가가지고 전도지를 넣어주라 그래서 3년 동안에 20만 가구를 들렸습니다. 말 20만 가구죠. 막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뭐 벨파스트, 또 뭐 아일랜드, 막 웨일즈 다 잉글랜드 다 돌아다니면서 전도지를 넣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274만 장 전도지를 돌렸어요. 영국 인구가 6,700만 명인데 너희 교회가 10분의 1을 감당해라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670만 장을 나눴는데 아직도 한 400만 장 남았어요.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3만 장 정도 전도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 나눠져요. 영국의 가장 흔한 이름이요. 옛날에는 존, 폴, 데이비드였는데 지금은 모하메드가 됐습니다. 모하메드. 런던 시장이 지금 세 텀째 해먹고 있어요. 파키스탄 사람, 사드칸. 4년씩인데 지금 12년째 해먹으려고 이번 5월 달에 몇 주 전에 됐어요. 다시.
런던의 인구가 한 천만 되는데 백만 명 이상이 무슬림이라 찍어주니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영국 7월 4일 날 다시 이제 그 수상 그 선거를 할 거거든요. 영국 현재 수상이 누군지 알아요? 힌두교, 인도 사람. 그러니까 영국 수상은 인도 사람이 해먹고 런던 시장은 파키스탄 사람이 해먹어요. 이게 누구 탓이라고요? 기독교인들 탓이에요. 영국 사람, 잉글리시들 있죠? 영국 사람들 전도 안 하니까 그래요. 내가 막 전도라고 막 영국 교회들 막 스코틀랜드 교회도 막 그 막 도전 주고 그러거든요. 막 전도하니까요. 전도하면 뭐가 생긴 줄 알아요? 성령 충만함이 생깁니다. 성령 충만은 전도 충만이고 전도 충만은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막 정치인들이 내한테 기도하러 오더라고요. 한번 외교부 장관이 와가지고 도미닉 라합인데 3년 전 일이에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선포했어요. I think you will be a prime minister in Jesus' name. 그러니까 아멘 하더라고요. 한 달 후에 예, 영국 수상이 됐습니다. 보리 존슨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 내 선포했던 그 사람이 도미닉 라합이 두 달 수상이 먹었어. 이게요. 전도하면 영성을 주거든요. 전도하면 기름 부어주거든요. 전도하면 성령 충만하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려면 전도 충만하면 됩니다. 전도하면 성령 충만해요. 전도하면서 좀 어려움을 겪었던 일이나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죽을 고비를 한 13번 넘겼습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죠. 빌립보서 1장 22절에 21절에 우리가 정말 복음 전하면은 고난이 와요. 여러분 복음 전하면 고난이 오거든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래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랬는데 고난 받고 싫잖아요. 한번 옆 사람들 인사해 볼까요?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세요. 한번 인사합시다.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세요. 아멘이 나옵니까? 복음과 함께 축복 받으세요. 그럼 아멘 나올 건데 고난 받으래요. 네, 성경 말씀이에요. 영국 애들이요 인종차별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영국에서 제일 인종차별을 많이 받은 사람이 동양인이에요. 제가 사역했던 브릭스턴 그쪽에는요. 흑인들이 또 백인들을 인종차별합니다. 흑인들이 70%니까요. 흑인들이 백인들, 황인들 인종차별해요. 런던 시내 엔젤역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막 노방 설교를 했어요. 막 하니까요. 키가 한 195 정도 큰 애가 영국에 딱 오더니 눈을 보니까 살기가 있어요. 막 미움이 가득 차 있어요. 내 앞에 있으니 뭐라 그런지 알아요? Can I beat you? 그래요. 당신 좀 때려줘도 되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예, 인종차별 안 내요. 그래서 오늘 좀 맞고 좀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If you want to beat me, you can beat me. 그러면서 성격기 손을 잡고 이렇게 했어요. 이게 안 잡아주면은 내도 모르게 막아줄 것 같은 거예요. 잡으면서 I'm ready. 준비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이 권투 선수 같아요. 이렇게 몸을 이렇게 풀더니요. 내 얼굴만 쳐요. 얼굴 한 3분 치더라고요. 근데 여기 한 2cm 찢어졌어요. 흉터 지금 잘 안 보이는데 피가 이렇게 흘려요. 피가 흘리는데 이 사람이 때리다 말고요. 욱 소리 내면서요. 키 큰 사람이 내 발 앞에 무릎을 꿇더니 내 바지가랑을 잡으면서 뭐라 그런 줄 알아요? How can I believe in your God?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Repent your sins for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회개하라고 천국이 갖고 왔다고. 그냥 우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영접하더라고. 두드러 패다 말고 예수 영접한 사람들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일어나더니 이렇게 두드러 패는 얘기가 겸손히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 영접하고 내 성격제 선물로 주고 축복기도 해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When I beat you, why you never angry? 당신 때릴 때 왜 화내지 않았어? 그래요. 이렇게 대답해서 He changed my life. I don't have any desire to angry with you.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화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기 때문에 그런 마음 내 인생이 변했거든 그랬거든요. There is power in the persecution. 핍박 가운데 능력이 있습니다. 다 핍박 싫어하잖아요. 핍박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핍박이 있더라고요. 런던에서 전도하면 핍박이 있어요. 저 몸이 흉터들이 많습니다. 작년 9월달도 막 전도하다가 깡패 두 명이 달려와가지고 쇠 의자 가지고 내 머리하기를 때려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는데 두 달 동안 어지러워가지고 잘 생활을 좀 힘들게 했어요. 저는 이 땅에 살 소망 없습니다. 오늘이라도 정렬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러잖아요. 죽는 게 유익하대요. 근데 바울이 그래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너희들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거야 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디모데 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내가 우리의 주의 증거와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요즘에 빨리 청년 안국시거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니까 영국이 왜 저 모양 격골 된 줄 알아요? 잘 먹고 잘 사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잘 먹고 잘 사니까요 청년을 빨리 안 가고 싶어요. 초대교회 때 말아놨다 그러면서 청년을 빨리 가고 싶어요. 이 땅은 잠시 있는 거예요. 물질이 막 물질 만능주의 있다 보니까 믿음을 잃어먹어요. 작년에 제가 안양 샘본에 거기 뭐 수술 반다고 있었는데요. 그 원목하신 분이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좌석이 150좌석인데 한국 국민 건강보험이 잘 안 됐을 때는 자리가 꽉 찼대요.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병원비가 없으니까 치유해 달라고 치유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면서 막 치유 기도하다가 성령이 불받고 그랬대요. 인생들이 많이 뒤집었대. 지금은요 나라에서 너무 제도가 잘 돼가지고 기도 안 한대. 많이 참으면 3-4명 찬다 그러더라고. 주일날 병원에서 안 내려 그 룸에서 안 내려온대. 병실에서. 왜요? 너무 잘하니까. 너무 잘해주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다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그런 은총을 받아왔습니까? 여러분 그걸 된 특권이라고 그래요. 저는 전도하다가 오토르 다리 밑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전도했거든요. 전도하는데 깡패들이 7-8명이 달려와가지고 내 같이 있는 동역자는 피해서 안 맞았어요. 내 잡혀가지고요. 4-50분을 맞는데 강목과 세파이브를 막 머리부터 때리는 거예요. 바닥에 구부러졌어요. 그런데도 때려요. 영국 애들은 무섭습니다. 야, 내 영국에 사랑의 빚값으로 갔다가요. 죽을 거 10명 넘겼어요. 영국 사람 정말 사랑합니다. 내 가족 같아요. 미워하지 않아요. 토마스 선교사 죽었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조국에서 사랑하잖아요. 때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맞는데 맞으면은요 한 3-4분 맞으면 아파요. 근데 계속 때리면은요 아픔을 넘어서서 몸이 얼얼거려요. 아, 야 이게 살 소망 잃은 게 이거구나. 빨리 청년 가고 싶더라고 그날. 그날은 천국에 상급이 계속 큰 게 순교거든요. 아, 오늘 에마누엘 주님 곁으로 가고 싶네요. 계속 때리는 거예요. 우리 두드려 맞고 있는데요. 맞고 있는데 맞고 있다고 환상 보는 게 그때 처음이에요. 스데반 집사 있죠. 스데반 집사가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거든요. 어떻게 순교당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환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돌로 치는 거예요. 돌로 치는데요.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이 얼굴하고 이 머리를 가리는 거예요. 내 돈이 머리를 가렸거든요. 꼬그라졌어요. 피가요. 여기서 튀겨요. 온몸이. 처참한 죽음이 돌로 쳐 죽이는 죽음인데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그 환상적으로 스데반 집사 순교당하는 거 볼 때요. 그때까지 눈물 안 나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는 것을 보면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 저렇게 순교당하셨구나. 근데 그보다 더 큰 은혜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그날 일어납니다. 유대 관습에 중동에 누가 들어올 때 일어나는 건 최대 예우거든요. 예수님이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어나서 예우를 표해주는 거예요. 야, 그걸 봤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봤을 때 제 기도가 이렇게 나왔어요. 주님,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삶 살게 해주옵소서. 그 기도를 했네. 그래서 죽을 고비를 더 남겼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가만히 얼마나 예수님이 감동이 되고 또한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자기를 위해서 죽어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를 보고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봤거든요. 아, 눈물 나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두드려 맞으다 죽은 줄 알았거든요. 살았어. 야, 근데 내가 이거 한 가지는 아는 것은요. 사람이 사명이 끝나면 죽습니다. 사명이 있으면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시몬이죠. 시몬. 아기 예수를 보고
이제야 나를 평안히 놔주시는군요. 기도하고 정도를 합니다. 안 나도 맞죠. 안 나. 안 나도 84년 동안 과부로 살다가 아기 예수를 보고 청나라 가요. 하나님께서 정말 거룩한 삶을 살고 믿으면서 사는 사람들한테는 거룩한 사명을 줘요. 그 사명 끝나면 있고 싶어도 못 있어요. 사명 끝나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옆사람들 인사합시다. 사명 끝나면 천국 갑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사명 끝나면 천국 갑니다. 사명 끝나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두드려 패는데 죽는 줄 알았는데 살았더라고. 이제 보니까 몸이 아직 땅이 있어요. 아직 굉장히 환상도 봤기 때문에 천국 간 줄 알았는데 옆에 벽이 있어서 이렇게 받고 올라갔어요. 이렇게 손을 잡았어요. 잡고요. 그 때린 애들이요. 강목과 쇠파를 이제 바닥에 놔 던져놓고 내가 쓰니까요. 이제 손으로 이렇게 빌면서 Please leave this place. 이 자리를 좀 떠나주세요. 떠나주세요. 그래요. 그렇게 두드려 맞는데 또 서가지고 또 설교하니까 또 복음을 외치니까 근데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Repent your sins for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Today is a day of salvation. 오늘이 회개할 만한 때고 오늘이 구원받을 만한 때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러니까요. 비는 거예요. 이 자리를 떠나달라고. 와, 막 하나님께서요. 막 그런 경험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음 전하다가 고난당한 거 있죠. 어려움 당한 거. 특권이에요. 특권. 여러분 왜 고난당했어요? 죄 때문에 고난당한 거 당연히 당해야죠. 회개해야죠. 근데 복음 전파하다 고난당한 거 복 중에 그런 복이 어디 있어요? 복음 전하다가 고난당한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했다. 한 명도 없어요? 가족들한테 저 같이 좀 친하게 지냅시다. 런던에 저를 아는 사람들이 소문이 퍼졌어요. 빨리 순교도 하고 싶거든. 저 소목사님 같이 좀 다니라 그러면 빨리 순교당 확률이 많대. 어려움이 많이 당해요. 핍박이 돼 핍박. 요즘에 무슨 핍박이냐 그러잖아요. 뭐 중동 무슬림권이나 뭐 북한이나 뭐 공산권이나 그 아니에요. 진실로 복음을 전해 보세요. 핍박이 옵니다. 핍박 와요. 저는 죽을 고비를 막 병 깨가지고 목을 찔러요. 그때도 살려주시고요. 칼 가지고 칼 내 목을 잘라는 사람 있죠. 그 사람 뒤집어져가지고 목사시키고요. 막 그러니까 총 가지고 와요. 총. 그때도 살고 칼, 총, 병 또 불 질려가지고 막 별걸 다 당해요. 근데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죽음의 무덤까지 갔다 와보니까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죽는 것보다는 덜해요. 무서운 게 없어요. 부러운 사람도 없고요. 아무리 부자고 유명하니고 막 뭐 눈 하나 갖다 안 합니다. 왜? 죽음의 무덤까지 갔거든요. 또 예수님이 내 속에 살거든요. 무슨 부러운 사람이 있어요. 무슨 무서울 사람이 있어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데요. 우리 교회 주차장으로 해서 뒷문으로 들어가려는데 어떤 영국 건물 질 때만 그물망 같은 게 있거든요. 그물망 이만큼 있어요. 파란 그물망인데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니 거기 속에 사람이 있네. 까만 옷을 입고 있어요. 죽은 줄 알았어요. 흔들어 보니까 살았어요. 아, 오케이 하니까 헬로 그러더라고요. 비가 오는데요. 자고 있어요. 술 마시고 마약하고 그러네요. 깨웠거든요. 이름이 뭐냐 물었어요. My name is Cain. 그래서 가인이래 가인. 그래서 From now on your name is Samuel. 그래서 오늘부터 너는 사무엘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몇 분 남았습니까? 제가 10분요? 20분이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부터 너 이름은 사무엘이야 그랬어요.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밥을 주고 그랬어요. 그 형제는 자기 아버지가 34세 그 헤로인 있죠. 주사로 맞다가 의자에서 꼬그러 죽었어요. 자기도 그 부모를 따라서 그 마약하고 그러네요. 험악한 애예요. 복음이 들어가고 이제 믿음이 들어가고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얘가 예수의 사람이 된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니까요. 저 직업이 뭔지 아세요? 눈에 보이는 목사 선교사인데 저를 만난 사람들은 예수 중독자로 만들어 놓습니다. 예수 중독자. 이 세상 중독은 다 인생을 망치고요. 가족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요.
중독이라는 단어가 좀 좋은 단어는 아니지요. 그러나 예수 중독 때문에 다른 중독을 다 이깁니다. 마약 있다가 술로 옮기고 술이 있다가 도박 뭐 따로 계속 옮겨요. 제 직업이 예수 중독 만들 그런 사람이거든요. 옆 사람도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수 중독된 자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선포합시다. 당신은 예수에 중독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에 중독된 사람이 가는 것마다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 지역 사회가 변합니다. 그 형제 예수에 중독된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고요, 기도하고요, 하나님을 찬미하고요, 전도하고요. 이렇게 해서 한국 여자 선교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했어. 한국 여자 선교사 결혼해가 거지가 선교사 결혼했다니까요. 얘가 둘이요. 지난 주일 나왔더라고. 집을 사고요, 거지가. 그 다음에 버킹엄 궁전이죠. 그 공사 책임자 매니저가 됐어요. 궁전 고쳐요. 하나님이요. 예수 중독되니까요. 집을 사고 뭐 완전히 술 담배 막 다 끊고요. 완전히 딴 사람이 돼요. 예수 몰랐으면 자기 아버지의 그 본 똑같이 가서 죽을 그 영혼이에요. 야, 얼마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가 들으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복음이 그렇게 능력 있습니다. 예, 뒤집어진 거예요. 얼마 감사. 얼굴도 잘 생겼습니다. 얘들 보니까 내 주일학교까지 지난 주일날 축복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셔요. 전도. 2년 전에 그 영국의 땅끝마을이라고 있어요. 그 코널 아주 아름답거든요. 거기 가서 전도해서 한 8, 9시간 걸리고 전도하니까 어디 영국 사람이 나를 지켜보고 있어. 그 사람 물어보니까 어디서 하는가 보니까 정글에 살아. 정글 영국 있죠. 산가 정글에서 빗물 받아서 먹고 살아요. 아프리카도 요즘 빗물 잘 안 받아 먹는데 영국 잉글리시가요 빗물 받아 먹고 살아요. 야, 우리 교회 나와. 그래서 버스는 9시간 거리를 타고 우리 교회 왔어요. 지금 2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머리를 잘라줬어요. 머리를 잘라주니까요 32년 전에 누가 머리를 잘라주니 내가 그 다음에 잘라준 거래. 32년 동안 자기 혼자 머리를 이렇게 잘랐나 봐. 우리 집에 들어가가지고 목욕을 시켜줬어요. 2년 만에 목욕. 2년 만에. 지금 그 사람이요 성자가 됐습니다. 성자. 아, 얼마나 감사. 지금 71세거든요. 71인데 내 수많은 믿음의 사람 봐도 그렇게 거룩한 사람 많이 못 봤어요. 정말 세인트. 성자. 매일마다 전도합니다. 이 사람 정글에서 거지같이 산 사람이요 예수 만나가지고 자기 스피커 사고 마이크 사가지고요 매일같이 전도해요. 얼마 감사한지 몰라요. 며칠 전 새벽 예배 때 말씀 전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새벽 예배 때 말씀 전한다니까요. 2년 전에 그렇게 험악한 사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누가? 예수가 들어가니까. 근데 내가 전도했거든요. 전도 안 하면 그런 일이 없잖아요. 전도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도하시길 지나면 축원 드리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전도합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전도합시다. 전도하셔야 돼요. 고린도전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사람 거룩한 성자가 됐습니다. 거룩한 자. 지금 샤워 잘합니다. 냄새도 안 나. 깨끗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스튜어드라는 그 어떤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는 앰뷸런스 운전사예요. 영국에서. 근데 그 간질이 걸려가지고 직장을 잃었어요. 직장 있는 것뿐만 아니고 집에 오니까 부인이 쫓아내요. 직장 잃었지 집에서 쫓겨났지. 그러니까 길에서 18개월 동안 술 담배 막 험악하게 살아가요. 작년에 만났어요. 작년에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에 왔어요. 우리 교회에 살아요. 그런데 예수가 들어갔어요. 술 담배 다 끊었습니다. 다 끊고 제일 힘든 것이 자기 부인을 용서를 못해. 자기 부인만 쫓아내지 않았으면 내가 술하고 이렇게 막 이빨도 다 상했고 막 험악했어요.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리니까 용서하더라고요. 용서하고 뭐라 그런다면 자기 부인이 불쌍하대. 그래서 용서한 것뿐만 아니고 부인을 놓고 축복기도 하고 애들을 축복하고 그런 그 영국 사람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몇 달 전에 직장을 잡았어요. 그 사람 직장 잡는 것은 아주 고급 식당이거든요. 식당 거기에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사람이 말씀 붙잡더라고.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찾아오지 않아도요. 내가 먼저 용서를 택하는 거예요. 내 용서 택하지 않으면 내만 고통스러운 거예요.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용서는 선택해야 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용서는 선택해야 됩니다. 옵션이 아니에요. You must choose. Choose forgiveness. 용서를 택하는 거예요. 저는 길에서 회개 설교하거든요. 회개 설교하면요. Repent. 회개하라고 세례요한 지금 설교합니다. 바울처럼 베드로 지금 설교해. 베드로가 설교해서 3,000명이 뒤집어지거든요. 회개라고 하면 한 명 정도, 두 명 정도 눈물 흘리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일 많이 볼 때가 다섯 명이 회심한 걸 해봤어요. 한 수 한 번에. 그래서 나오라니까 나오더라고요. 기도해주고 그랬거든요. 영국이 지금 부흥이 임했습니다. 몇 달 전에 그 브릭스턴도 위험하죠. 크로이던도 많이 아주 위험해요. 거기서 한 4, 50명이 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니까요. 163명이 예수 영접해요. 하루에. 하루에. 163명. 저 기도 제목이 뭔지 알아요? 하루에 3,000명 회심이 있게 하고달라고 그 기도합니다. 길바닥에서. 스타디움이 아니고 길에서. 예수 믿는 사람 모임이 아니고 그냥 길에서. 회심이 터져요. 무릎 꿇고 내가 회개 안 하면 안 되게끔 그런 역사. 근데 그 패캄도 위험해. 패캄에서 막 설교하니까요. 어떤 흑인애가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Would you like to accept the Lord Jesus as your personal savior? 예수 오늘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냐니까 그렇게 하고 싶대. 그럼 신앙은 고백하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1장 12절 말씀 내가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이 이루고 마음이 믿어서 의에 이른다.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신앙 고백하면 따라해라 그랬어요. Can you say after me? 그러니까 하겠대. Dear Heavenly Father, 그러니까 Dear Heavenly Father, 아버지 하나님 그러더라고요. I'm a sinner. I'm a sinner.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요, I'm a sinner 할 때 어떤 일이 생긴지 알아요? I'm a sinner. I'm a sinner. 눈을 뜨대요. 눈을 뜨면서 I'm a sinner. 그러면서 바닥에 꼬꾸러져가지고 엉엉 우는 거예요. 그 시장 통화가 얼마 멀지 않거든요. 근데 어휴, 내도 그런 걸 처음 봤어요. 엉엉 울면서 죄인이래. 진실을 회심이 임한 거예요. 근데 용서하면 신고 정말 잘합니다. 5분 안에 누가 신고를 한 거예요. 동양인이 흑인을 두드러 패가지고 교시켰다고 그런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경찰 두 명이 왔네. 그런데 이름, 생년월일, 주소 다 물어요. 그리고 What did you do to him? 그냥 쓰는 거예요. 당신 저 사람한테 어떻게 했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I was praying for him. 기도했을 뿐이라고. 그러니까 경찰이요. 아무 말 한마디도 안 해요. 내 길바닥에서 참 회심이라는 걸 그때 강력한 회심이면 그때 처음 봤어요. 야, 초대교회 때 베드로가 설교할 때 회심이 저게겠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회개하는 게 복입니다. 회개.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회개가 복입니다라고 인사합시다. 회개가 복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때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교회는 유대인 전도합니다. 유대인 전도. 10분 남았죠? 네, 유대인 전도합니다. 유대인, 우리 교회는 유대인. 우리 교회 유대인 집사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담임 목사 코리안인데 유대인도 있고 잉글리시도 있고 뭐 스코티시 있고 아이리시 있고 막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을 사랑하니까 유대인들이 나와요. 지난 2주간 한 5명이 왔다 갔거든요. 그 IDF 유대인 군인도 우리 교회 왔다고 그렇게 했거든요. 유대인들 전도를 이렇게 해요. 유대인들 전도하면은요. 영국의 유대인들은 30만 명이 살아요. 그들한테 전도해요. 이스라엘 안에는 유대인들 한 700만 살고 프랑스는 한 60만 명이 살고 유대인들 전도하면은요. 막 그들 얼마나 고통스럽게 한다고요. 유대인들한테 신약 히브리 성경을 선물로 주니까요. 어떤 유대인 애가 봤더니 토다라바 땡큐 그러면 열어 가지고 찢어 가지고요. 불 채 가지고 확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얇잖아요. 그러니까 내 머리하고 눈썹이 타고 그랬어요. 돌 던지고요. 사진 찍어서 더 이상 이스라엘 못 오게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끝까지 갑니다. 유대인들 계속 전도합니다. 유대인들 홀로코스트 서바이버들 집회들 했어요. 한 30명 나왔더라고요. 그중에서 한 25명 정도 예수 영접하더라고. 그날 당신들 나치에서는 육신으로는 서바이버 했지만도 영적으로 당신을 죽으면 지옥과 천국이 있는데 지옥과 회개하셔야 돼. 오늘
영적으로도 서바이브 돼서 청년 하고 싶은 유대인들 나오시고 그러니까 25명이 나오더라고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 영접하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했거든요. 유대인 전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로마서 11장 26절 보니까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유대인들 정말 사랑합니다. 이스라엘 기도해 주세요. 예루살렘 위에서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 그런 사람이네 형통케 한다라고 그러거든요. 기도해 줘야 됩니다. 계속 유대인 전도 그 다음에 이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유대인 전도하고 그 다음에 그 험악한 곳에 가서 전도하고 마약하고 술하고 창녀들 그 사람들 전도하고 우리게 우리 집으로 이제 우리 지금 교회로 데리고 있는데 우리 집으로 계속 사람들 데려왔을 때 제가 띵동 누르면 제 아내가 오늘은 몇 명이에요 물어봐 저녁에 한 명 두 명만 그날 저녁에 13명 데려왔어 13명 데려왔음 그 거지들이 자면은 그 방이 그 거실 있죠 거실 넓어요 그러면 군대 내무반 잔치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요. 근데 한 거지를 보니까 잘 못 걸어. 잘 못 걸어 보니까 발톱 있죠. 발톱이 길어가지고 살 속으로 들어가서 뼈를 단 거예요. 2년 반을 안 잘랐대. 그래서 뼈가 닿을 정도로 그 발톱을 안 자르고 잔 사람이에요. 손톱깎이가 안 들어가요. 너무 두꺼워서. 철사 자른 걸 잘랐어요. 그러니까 죽은 검붉은 피가 나오더라고. 소독약 해주고 해주니까요. 한 4, 5일 되니까 시식이 걷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영국 거지 있죠. 한국 거지 저리 가라. 영국 거지 완전 산 거지입니다. 20년, 25년. 청바지를 벗겼는데 청바지가 스스로 서요. 천이 어떻게 설 수 있어요? 가부같이 돼가지고 청바지가 천을 두들겨 똑같으면 부러져요. 부러져. 나무처럼 돼가지고. 인간 아닌 것 같죠. 그런 사람들하고 제가 9년 공동체 생활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밑바닥 인생들하고 같이 살아보잖아요. 그러면 다 봅니다. 아, 짐승보다 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나도 당신을 사랑하랍니다.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나도 당신을 사랑하랍니다. 이웃을 사랑하세요. 원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세요. 계속해서 그 거지들한테 막 힘들고 연약한 자들을 돕다 보니까 한번 노숙자를 데리고 왔어 집으로. 또 데려와서 이제 농을 열어주면서 whatever you like you can choose. 장농을 열어주면서 너 입고 싶은 거 입으라니까 영국 애들이요. 그 신사나라 그런지 와이셋을 좋아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고르더니 하나 딱 고르는 거예요. 고를 때 내도 모르게 그 서론을 잡으면 이거 말고 다른 거 그랬네. 처음부터 그렇게 말 안 하고 그냥 제가 줄 건데. 근데 그 순간 잡을 때 성령께서 물은 거예요. 영어로 묻더라. What is love of Christ? Love of Jesus. 예수의 사랑이 뭔지 아니에요? 그래 주님이. 뭔데요? 하니까 1초 안에 야 사람이요. 하나님 음성을요. 1초 안에 듣습니다. 1초가 뭐예요? 0.001초도 듣지요. 그곳은 어떤 곳이었다면요. 우리 아버님이 살아있을 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저를 양복집에 데려가가지고 맞춰준 양복이에요. 양복이고 와 있었어요. 실크로 돼가지고요. 빨아가지고 탁 털고 말려서 입으면 돼요. 정말 좋은 옷인데 그 옷을 입으면 우리 가족을 위해서 자동으로 기도하는 기도 옷 같은 거예요. 하필이면 그 거지가 그걸 손대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바꾸고 싶은데 근데 그 만질 때 내 그 사람 손을 막 not this one 이렇게 주사 하나도 막 그럴 때 성령께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 그걸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진짜 사랑하면 네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주는 것이 사랑이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소중히 여기는 게 있죠? 그 줄 수 있는 게 사랑이래요. 가장 값지고 난 정말 소중하거든요. 값진 거거든요. 근데 그걸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해 주면 좋았어요. 너 미안하다 내가 왜 너를 손을 잡았는지 근데 내가 아버지가 사준 거였는데 근데 그때도 모르게 잡아서 그래 너 입어 그러니까 Thank you very much 그래 입더라고. 한국 사람 같으면 아예 그래 그러면 안 입고 영국 애들 받아 입어요.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랑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랑을 어떻게 확증했다고요?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런던 목회학교는 모든 성도들한테 주는 DNA, giving DNA를 가지라 그래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성품에는 주는 DNA가 있어요. 예수님은 목숨을 드리는, 목숨을 주는 DNA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 보셨죠?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주고 싶어. 좋아하는 것도 주고 사랑하는 막 다 내가 아끼는 것도 줄 수 있어요. 예, 오늘 저녁에 이 전도는 뭐예요? 주는 거거든요. 복음을 나눠주는 거거든요. 오늘 저녁에 주는 DNA, 그 기빙 DNA를 한번 받으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옆 사람들 하이파이브 한번 축복합시다. Receive the giving DNA 한번 인사, 영어로 인사합시다. Receive the giving DNA in Jesus name. 주는 DNA를 받으세요. 그래서 온 성도들 다 주라. 계속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예,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주라 그러면 너에게 후이 주겠대. 그리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래. 그럼 더 복된 사람 찾고 싶지 않으세요? 받으면 복되거든요. 기대하는 안 하는데 받아봐요. 얼마나 좋아요. 감사하지요. 복이지요. 근데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대요. 더 복된 삶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줘보자. 그 9년 동안 이 21명하고 살았거든요. 21명 사니까 밥을 얼마나 먹는지 하나님 쌀 좀 주세요 하니까 어떤 분이 노크를 해요. 노크를 열어보니까 한국 사람이 쌀 10kg짜리 10부대를 가져온 거예요. 아, 얼마 감사해요. 누가 보낸 거냐 하니까 묻지 마세요. 저는 택배 3인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한국 사람이. 지금까지 누가 주는지 몰라요. 그걸 한 2년 넘게 주는 거예요. 어떤 분이. 매월 1일만 되면 쌀 10부대를 갖다 줘요. 그때 배운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쌀 주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0kg짜리 쌀 있지요. 지금까지 한 5,000부대 이상 나눠줬습니다. 한 50톤 이상. 영국 선교사들, 목사님들 막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쌀을 계속 나눠줬어요. 우리 나눠주자. 우리 교회 봉기차 있죠. 우리 봉기차도 우리 제주교회 해가지고 야 어느 교회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주면 좋겠다. 그래서 뭐 한 6대 나눠주고 저도 개인적으로 차고 있다가 주님이 줘라 그래 누구. 그럼 아멘에 가서 나눠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12대 줬나 바로 주는 거예요. 물질은요 빨리 순종해야 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그런 죽음을 당한지 아세요? 시간이 가니까. 물질적으로 하나님 말씀 주고 감독을 줬으면 빨리 순종하세요. 왜? 자기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주는 DNA 한번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한번 들어볼까요? 두 손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 이웃을 축복하는 손입니다. 내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옆 사람을 축복하는 그런 귀한 우리 성악하신 분들이 아니십니까? 우리 하나님 주는 자입니다. 한 1분 기도할 때 하나님 전도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는 예수님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주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내도 나눠주고 축복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한 1분 기도하기에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그런 DNA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을 축복하고 남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고 말씀했사오니 그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마음에 손을 얹어주세요. 잠깐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저한테 물었을 때 예수의 사랑이 뭔지 아니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뭐냐 무엇이 뭐예요? 라고 반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예수의 사랑은 네가 가장 아끼고 값진 것도 줄 수 있는 게 예수의 사랑이라 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전도는 주는 것입니다. 이 버금 아드 콘서트도 주는 그런 예배입니다. 계속해서 나눠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받고 수많은 영혼들이 새롭게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빙 DNA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